다같이 미술학원의 스윗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피타고의 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우개 가루가 충분하게 놔두시면 안 돼요, 절대. Nope. 파이프를 깨끗하게 쓰세요. 자, 이제 한번 치겠습니다. 물감을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개면 발색이 쨍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꽃의 부분에는 이렇게 쨍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를 빼놓으셨네요. 왜 그랬지? 정신을 놓고 칠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반대쪽에 주황색 뚜껑도 같이 한번 눌러줄게요. 밑색을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몸통으로 들어갈게요. 병에도 일단 밝은 부분이 있고 중간이 있고 어두움이 있으니까 밝은 거부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중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두운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반사광 쪽에 발라보겠습니다. 그냥 단계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갈색병인데 조금 그냥 너무 갈색, 진한 갈색, 고동색 이런 느낌으로 칠하면 뭔가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주황빛, 약간 밝은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밝은 뭐라고 하지? 그냥 밝은 붉은 갈색 정도로 칠을 해볼게요. 약간 붉은기가 좀 많이 돌면서 주황빛도 돌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거 사이사이 하이라이트를 남겨가면서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화이트를 따로 찍어도 되긴 하지만 좀 더 맑은 느낌을 원하시면 남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색이 많아서 너무 싫어요. 근데 재밌을 때는 재밌고 그렇죠. 변덕쟁이니까. 일단 이렇게 립스틱을 다 한번 칠해놨으니까 그림자까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유리다 보니까 그림자에도 빛이 투과가 되겠죠? 그것도 표현을 같이 해줍니다. 그림자까지 칠해줬으면 병이랑 이제 조금 더 구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마무리까지 같이 가볼게요. 화이트는 생 화이트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색깔을 약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색연필을 한번 써볼게요. 색연필을 쓸 때는 손이 딱 맞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만 이거 두 개 먹었는데 큰일 났다. 칼로리가 꽤 높네. 뚝한 걸로 하면 별로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이번 시간에도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